안녕, 돌아온다고 했는데 무슨 이렇게 댓글들을 슬프게 남겨서 먹방한다는 뜻이었는데. 아,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더 늦게 끝날 줄 알았는데 스케줄이 이제 끝나서 먹방 빵 아닌데. 빵 아닌데. 다들 새벽에 약간 좀 약간 제일 배고픈 시간. 네. 먹방에서 여러분들 놀리려고. 그다음에 제가 다이어트 하다가 오늘 딱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불켰어요. 저 이거 먹고 이제 또 작업실 가야 돼서. 떡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인가? 제가 매운맛을 못 먹어서 순한 맛입니다. 아이고. 특강 먹다가 상표명 말하면 안 되는구나. 말해도 돼요? 안 되죠. 조금 특이한 이상한 떡볶이예요. 소리가 좀 작다고? 제가 크게 말할게요. 누군가 먹고 있고. 좋아요, 먹어야지. 저 먹을 때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시켜놓고 제가 빨리 끝나 더 빨리 끝날 줄 알고 시켜놨는데 늦게 끝나서 다 식어가지고 한번 데웠어요. 치즈를 너무 많이 본것 같은데. 다들 밥은 맛있게 먹었겠죠? 이 시간에? 순한 맛. 진짜 신기한 건지 알아요? 아까는 볼이 이렇게 뻥뻥했는데 연습하고 왔는데 안무 연습하고 나니까 들어갔어, 볼이. 힘들었나 봐. 순한 맛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셀카로 보니까 뭔가 얼굴이 박수째로 돌아간 것 같다. 내가 봐도 아주 만족스럽군. 저는 김말이를 가장 좋아해요. 이 떡볶이를 많이 안 먹어서 그 당면을 추가해야 되는지 몰랐네. 그거 추가시키면 더 맛있나? 자야치 비결? 잘안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은 먹는데 평소보다 엄청 양을 좀 줄여서 먹어요. 평소에 너무 많이 먹어서. 멤버들은 연습 끝나고 작업실 먼저 넘어가고, 멤버들은 갔나? 집에 갔나? 새벽에 진짜 안 나오고 계신다. 내가 기다려 돌아온다고 해서 안 주무신가? 안 주무신 건가? 눈이 빨개요? 작업실 갔어요. 지금 저도 가야 돼요. 먹고 나서 이제. 저는 캐럿분들 보면서 좀 먹고 가려고
앞접시 안 쓰는데 앞접시 쓰는 이유가 있구나.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네. 이 시간에 먹으면 뭐든 맛있죠. 댓글 너무 빨라. 왼손잡이냐? 아, 이거 지금 카메라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 오른손잡이에요. 내일 스케줄은? 저는 없어요. 눌러붙었어. 시켜놓고 연습이 늦게 끝나서. 왜 수남도였지? 나도 디너쇼인가? 난 디너쇼 아닌데. 와, 또 코에만 땀이 나는군. 굉장히 매워. 달걀. 저는 쌀밥을 잘 안 먹어요. 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반 고기. 에잇이 있는 것 같은데. 에이사. 뭐해? 아, 그래? 응. 일로 와. 아주 그냥 잠깐. 응. 어, 맛있게 먹을. 응, 먹고 가. 내 연습이지. 아, 연습 있어. 여기서 빨리 밥 먹고 연습 가야 돼. 연습 다시 해야 돼서. 아, 너무 매워. 슈아 연기요? 잘하는 것 같아요. 연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괜한 살이 추가한 건가? 몰라요. 저 세트로 시켜서. 저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밥 먹으면서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었어요. 글 너무 빨라. 읽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얘기해주고 싶었다. 제가 아까 금방 이제 해피엔딩 그 뮤직비디오 가편, 이제 가편이라고 하죠. 편집이 되기 전, 이제 완벽한 최종본이 되기 전에 뮤직비디오 다 같이 밑에서 보고 왔는데, 원우가 멋있어. 멋있었어, 원우. 야, 전 약간 바꿀게요. 저 이번에 원우 번호는 예상해 봅니다. 뭐 있었어? 애들 다 오오 이랬어요. 내일 공개야? 아니잖아요. 입이 빨개. 메뉴 선택을 잘못했나봐. 간만에 떡볶이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역시 내가 도전할 건 아니었고 그냥 먹던 것 같고.
치즈만 먹어야지. 엄마는 내일 공개해요? 아, 속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뚫렸어. 원래 뚫려 있는 건데 이거. 내일 진짜 아 라디오 성공개. 저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해피 엔딩. 엔딩 게임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스포를 너무 당해가지고. 착한 맛인데? 순한 맛보다 더 순한 게 착한 맛인가? 아, 매워. 너무 매워. 머리색?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무슨 색이 우리 염색했으면 좋겠어요? 염색할까 생각 중인데. 보고 싶은 색 있나? 보고 싶은 색 있어요? 와 너무 맵네. 그래서 말이 안 나와. 보라색. 검정은 진짜 검정은 너무 오래 했잖아요. 이게 얼마 빼는데 힘들었는지 알아요? 검정을 다시 염색하면 진짜 그 아픔이 다 날아가는 건데. 은발, 흑발, 초록색, 핑크. 은발이 엄청 많네. 은발이 예뻤구나. 다 이쁘다면서 또 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 어? 캐럿들 막 본인들 막 마음에 드는 색 얘기하면서 다 알지? 딱 걸렸어. 다 이쁘다면서 다 이쁘다면서 맨날 물어보면 바꿔해. 여러분 막 스포해달라는 거 이제 저 못해줘요. 이제 다 못해줘. 대구 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다른 거 안 했어요. 밥 먹고 그러고 있다가 왔어요. 쉬다가 시간이 짧았어서 뭘 긴 걸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먹으면서 말하려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다. 민규 열심히 잘하던데.
대구 많이 안 더웠던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많이 더웠어요. 더웠다고. 티셔츠에다가 셔츠 하나 입었는데 너무 더웠다고. 치즈가 사이가 너무 좋네. 드림 콘서트 오늘 그 거기서도 물어봤는데 오냐고 팬사인회에서. 아 그리고 대구 갔을 때 캐럿분들 몇명몇분 나랑 마주쳤는데 비밀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가? 근데 왜 남조씨가 바뀌었지? 그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많이 와요, 상인동 마주칠 법도 할 만했는데 안 마주쳤네. 나 상인 저 상인동에서 가족들이랑 고기 먹었어. 상인초등학교 쪽에서 저번 주에 괴롭히신 분 환영합니다. 막 재밌고 활기차게 해주고 싶은데 밥 먹을 때 워낙 조용해서 속은 괜찮아요. 어차피 작업하면 한 6, 적어도 6시에서 7시는 돼야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먹는 거예요 그냥. 요즘 밤에 잘안 먹었는데.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위가 줄었나 봐. 배가 불러.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제가 얘기해도 좀 모르죠. 여기 말하는 거? 이게 이 귀걸이를 왜 빼게 됐냐면 일본 콘서트 할때제 옷이 여기가 그 뭐라고 하지 이거? 하여튼 여기 옷에다가 귀걸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무대 중간에 귀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내려왔는데 피가 나서 반창고를 붙이고 무대 올라갔는데 그러고 안 해요. 무서워서. 나중에 좀 춤이 약간 격하지 않은 무대가 있으면 하게 되겠죠? 춤이 너무 격해서 우리가 귀걸이 같은 게 옷에 걸리면 많이 아파요. 아, 배불러. 근데 어떡하지? 배불러. 이렇게 보면 캐럿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거밖에 안 먹냐고.
한참 잘 먹을 땐 잘 먹는데. 그리고 매운 것도 있었어. 그래, 매워서. 평생 격할 것 같다. 안 그래도 이제 멤버들이랑 막 10년 뒤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콜콜콜 발라드 버전을 부르자고. 배불러. 난 여기까지. 이거 잠깐 치우고 얘기할까요? 잠깐 치울게요. 우리 기가 막히게 먹던데. 벌떡 일어나셨어요. 치워도 되겠죠? 흘려가지고. 딱 30분 채우고 난 작업실 가야겠다. 더 오래 해주고 싶은데,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작업실 가야 돼서. 내가 볼 때는 근데 살 빼는 거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도 중요한데 확실히 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 많이 못해요 요즘에. 원우도 잘 안 하고 저도 잘 안 해요. 제일 신기해요. 원우가 진짜 안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먹는 거. 맞아, 먹는 거 줄이는 게 제일 어렵지. 딱 저는 3일까지가 제일 고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주기적으로 먹는 시간에 제일 배고프고 제일 힘들고. 아, 가까이? 제일 힘들고. 근데 그거 한 3일 정도 참으면 괜찮던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먹는 시간에도 별로 배 안 고프고. 요즘 빠져있는 거 딱히 없어요. 딱 그 해피엔딩이 안무 이렇게 공개된 부분이 제일 빠르고 제일 배울 때 힘들었던? 어떻게 이 박자에 이 춤을 주지라는 생각을 했던 박자. 바바바바바바바. 이 박자. 근데 다른 거기 말고 다른 곳이 더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맞다, 이제 우리 공식 다시 모집하는구나. 이렇게 1년이 가다니. 해피엔딩 노래 좋아요. 잘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디너쇼 다는 못 봤어요. 그 다 볼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엔 나도 민규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체 검사라는데 다이어트를 해. 피어싱? 말했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잘 찾아서 할 거예요. 단무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무슨 안 어울리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 노래 나오는 줄 알았어 밖에서.
피어싱? 지수, 조슈아, 슈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슈아도 졸업사진 찍는구나. 그러면 고3? 중3? 대학생? 도전해보고 싶은 거 저는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뭔가 번지점프는 못할 것 같은데 스카이다이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1순위 원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라떼 먹어요. 라떼 아이스 라떼. 그리고 저는 무조건 아이스만 먹는 것 같아요. 위닝 진짜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잘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제일 못해요. 요즘에 도겸이, 우지, 민규 세 명이 제일 잘해요. 몇 명 안 하긴 하는데 세 명이 너무 잘해서 제가 못 이겨요. 한동안 진짜 안 했더니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 엄청 길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해피엔딩. 죄송해요, 못 봤는데 해피엔딩 뭘로 표현해 달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은 뭐 마셔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아니면 케이크? 저는 아이스크림. 근데 진짜 많은 곳 가서 많은 캐럿분 다 보고 싶긴 하다. 이렇게 많이 남겨줘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막 이렇게 오라고 얘기해주는데 얘기하시는데 단 거? 단 거면 초코 막 이런 건가? 프라푸치노 맞나? 망고 스무디 맛있지. 민트 초코 맛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막 엄청 막 베스트예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라고 말하는 맛도 아니었고 막 맛없어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있으면 먹고 찾아서 먹진 않고 그냥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이렇게 껴있으면 뭐. 최근에 했던 게임은? 최근에 위닝. 민트 초코 맛있나봐. 다음에 한번 제대로 맛을 음미하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나봐. 패션 포인트 뭐냐고요? 그냥 동네 앞에 나온 사람. 동네 앞에 그냥 마실 나온 사람. 편한 복장이었어요. 너무 편해요. 평소에 너무 약간 평소에 좋아하는 옷이 자켓, 슬랙스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바른 게 아니라 지금 매운 거 먹어가지고. 나 지금 완전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나온 사람이네. 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오면 싫어할 거잖아. 나 10초 뒤에 간다 여러분. 작업하러 가야죠. 자 5초 셀게요. 안녕. 5 4 3 2 1 0 안녕. 공카로 나중에 또 들어갈게요. 잘 자요 여러분들. 와 근데 이 시간에 엄청 많이 보시네. 다들 빨리 얼른 자요. 바이바이. 종료.